10대가 되면서 연예계 주식 부자 순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견미리, 이유비, 이순재 씨가 신흥 주식 부자로 순위에 이름을 올린 것인데요. 이들은 어떻게 억대 주식 부자가 됐을까요? 재테크 비법을 살펴봤습니다. 흔히 연예계 주식 부자 하면 이수만, 양현석, 배용준 등을 떠올리기 마련이죠. 이들 사이에서 신흥 주식 부자로 떠오른 스타들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견미리, 이유비, 이순재가 그 주인공인데요. 견미리는 2014년 말 기준 주식 평가액 31억 원을 기록하며 연예인 주식 부자 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견미리는 지난해 11월 한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코스닥 상장하면서 14억여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때 이순재와 견미리의 딸 이유비 역시 약 5만 7천여 주를 배정받았습니다. 이후 견미리의 투자 소식에 주가가 폭등, 견미리의 보유 주식 가치는 작년 말 기준으로 31억 6천만 원, 이순재와 이유비는 1억 9천만 원으로 상승했는데요. 이에 이순재와 이유비가 연예인 억대 주식 부자 11위에 랭크됐습니다. 이순재 씨와 견미리 씨 그리고 이유빈 씨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타바이오라는 코스닥 상장 회사의 주주로 유상증자를 통해서 참여하면서 견미리 씨는 약 3, 40억대의 주식을 현재 보유하고 있게 됐고요. 이순재 씨와 이유빈 씨도 역시 1억 원대에서 2억 원대에 그런 억대 주식 부자 명단에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유빈은 20위 내에 유일한 20대 스타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엄마 견미리와 나란히 이름을 올려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 아이들한테 별로 뭐 제가 어떤 걸 한다는 얘기를 안 해왔는데 같은 일을 하게 되면서부터 제가 더 많이 아이들한테 의논하게 돼요. 한편 견미리는 과거 태진아와 함께 한 의류업체 유상증자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후 바이오 벤처 기업에서 의류업체를 통해 우회 상장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죠. 당시 견미리는 투자 1개월 만에 5배에 달하는 대박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견미리의 주식 평가액이 45억 원을 기록하면서 2009년 연예인 주식 부자 4위에 올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80년대 대표 청순가련 여배우로 꼽히던 배우 박순애의 주식 보유량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순애는 1986년 MBC 18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영화 위험한 향기, 드라마 가시나무 꽃 등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는데요. 1994년 주정 제조업체 피사 대표이사와 결혼하면서 연예계를 은퇴했죠. 현재 그녀는 피사의 지분 13.29%를 가지고 있어 피사 대표에 이어 2대 주주로 꼽힙니다. 그녀의 주식 가치는 약 108억 원에 달해 연예인 주식 부자 5위에 랭크됐습니다. 한편 연예인 주식 부자 1위에는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이 올랐고요. 그 뒤를 이어 SM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키이스트의 대주주인 배용준, JYP엔터테인먼트의 박진영 등이 차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예 활동은 물론 재테크에서도 놀라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스타들. 그들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